안녕하세요. 오늘은 뭐죠? 디즈니 픽사 그 카 있잖아요. 카 아세요 혹시? 영화 보셨나? 그 귀여운 자동차 나오는 건데 엄청 빠른, 거기서 제일 빠른 라이트닝 맥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예, 그렇죠. 발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무튼 방금 차체를 이렇게 다듬어서 만든 거고요. 저 차체 만드는 게 좀 중요해요, 사실. 되게 간단하게 나온 것 같은데 볼록볼록 이렇게 잘록하게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 머리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저기에 눈이 들어갈 거예요. 눈이 있어요, 차가. 신기하게도 저희 차 있는 눈 그 로보카폴리랑 비슷하죠? 로보카폴리에서도 예, 창문 부분에 눈이 있었는데 그거랑 거의 흡사한 눈이에요. 자, 이렇게 눌러서 다음은 길게 이렇게 줄 하나를 만들어주고요. 이걸 이따가 쓸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준 거예요. 너무 말랑말랑하면 만들기가 힘들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특이하게 종이를 사용해서 클레이를 같이 만들 거예요. 종이 좀 많이 쓸 거예요, 오늘은. 눈에도 종이를 쓰고, 라이트에도 종이를 쓰고, 이따가 이빨도 만들 건데 거기에도 종이를 쓸 거예요. 해서 눈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작업하기가 편리하고 보기도 좋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다음에도 조금씩 쓸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붙여주는 거예요. 클레이 맞는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끈적끈적한지 이게 그냥 다 붙었어요. 이렇게 하얀색 클레이를 써도 되고 아니면 종이로 하셔도 돼요. 다음은 이렇게 위에 까만색 테두리를 넣어주시고요. 사실 까만색 테두리가 딱히 있는 건 아닌데 그림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림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까만색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캐릭터의 모습이 잘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아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렇게 하니까 뭔가 그림자가 진 것 같기도 하고. 다음은 옆에 창문을 만들 거예요. 옆에 창문을 만드는데 제가 경험상 옆에 창문을 만들다 보면은 꼭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별로 안 했어요. 다행이죠. 그래서 옆에 창문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 창문 들어갈 자리를 꼭꼭 눌러서 저기에다 이제 붙여줄 거예요. 자, 크기를 잘 맞춰주시고요. 크기가 잘 안 맞는다 싶으면 눌러서 줄여도 되고 아니면 잘라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양쪽에 다 붙여주시고 이렇게 빨간색 줄을 하나 만들어서 가운데다가 창틀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국을 살짝 내주시고 부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거 시작할 때 시작하는 화면이 좀 다르지 않았어요? 이게 외국에서 보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서 그분들을 위한 자막을 조금씩 넣고 있어요. 자막이 멀쩡히 들어간다는 잘 모르겠지만, 자, 한국에서는 아마 그 자막 보기 누르기가 안 나올 거예요. 외국에서 보면 그게 나올 거예요. 아무튼 그 다음은 여기를 눌러주시고 뒤에 창문을 만들 건데 뒤에 창문 위쪽에 빨간색 부분에 나중에 95라는 숫자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약간 자리를 남겨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빨간색 창틀은 아니고요. 뭐 이렇게 막대기가 3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안 붙이지?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다음은 95를 이번에는 이게 스티커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그려서 잘라서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모양이 괜찮더라고요. 색칠은 색연필로 이렇게 했어요. 빨간색과 노란색을 잘 칠해주시고요. 잘 잘라서 위에다가 이렇게 탁 붙여주는 거예요. 보기가 좋아요. 괜찮네요. 그리고 뒤에 윗 날개 부분을 만드는 건데 이거 나중에 약간 바꿀 거예요. 너무 크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조금 바꿀 건데 지금 만드는 이거는 너무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날개는 저 뒤에 있는 알타와 같이 알타 밑에 날개에도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보시면은 날개가 너무 길면은 휘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휘게 이게 탱탱한 딱딱한 저런
은박지를 접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쿠킹 호일이에요. 자, 이렇게 밑에다 대주면 안 휘겠죠? 그리고 그게 떨어지지 않게 밑에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은 멋진 날개가 완성이 되는데, 너무 크게 만들어서 나중에 잘라서 다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입이에요. 입 특이해요. 입이 있어요. 말도 해요. 약간 버릇이 없을 것 같은 표정과 입이지만,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 안에다가 종이로 이빨을 넣을 건데,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서 대충 크기가 맞는다 싶으면 그려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꾹꾹 눌러서 쭉 넣어주시면은 그럴싸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림자도 알아서 들어가고, 대충 길이를 맞춰서 이번에는 앞에 보면은 피스톤 컵이라는 그 스티커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그려서 칠하고, 빨간색도 칠하고, 잘라서, 자르기 전에 피스톤 컵이라는 글자를 써주시고요. 잘 잘라서 붙여주는 거예요. 딱 풀을 쓸 거예요 이번에는. 클레이가 저 빨간색 몸체 맞는 지 오래돼서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딱 풀로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이제 약간 라이트닝 맥퀸의 모습이 좀 나왔어요. 날개가 너무 커요. 다시 만들 거예요. 자르고 자르고 막 자르고 다 자르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양쪽을 붙여서 다시 한번 조립을 해봐요. 자, 뒤에 날개까지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제 자동차의 모습이 거의 다 나왔어요. 아주 보기 좋네요. 캐릭터가 아주 귀엽게 생기고 특색이 있어서 조금만 만들어도 아주 잘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앞에 라이트 부분, 불빛 부분을 만드는데 노란색을 칠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은 만들기 쉽죠? 예, 오늘은 만들기 쉬워요. 다른 것보다는 종이를 썼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이도 자주 쓸 거예요. 만들기 쉬운 것도 해야죠. 이렇게 바퀴도, 바퀴는 너무 많이 만들어서 지금 자동차를 몇 대를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다 바퀴가 4개씩 들어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든, 좀만 더 만들면 한 바퀴 한 40개? 50개는 만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빨간색 휠 부분을 만들어주시고요. 다음은 바퀴가 들어갈 자리예요. 이게 좀 어렵나? 이게 좀 어려울지도 몰라요. 잘못하면은 손에 힘을 너무 주면은 만들었던 차가 망가지기 때문에 살살 해서 바퀴도 알맞게 크기를 조정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너무 크게 만들어서 뱅뱅 돌리면은 길어지는 대신 작아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 넣어주시면 짠! 카2에 나오는 라이트닝 맥퀸이에요. 아주 귀엽게 잘 나왔어요. 디즈니 픽사의 그 카잖아요. 아주 귀여워요. 오늘 생각보다 잘 만들어줘서 기분이 좋네요. 자, 오늘의 만들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해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